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오해 속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된 원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개 모든 번역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번역으로, 영어로는 처치죠. 독일어는 키르쉐인가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 교회라는 번역을 매우 불완전한 번역이다, 이건 심지어 눈이 먼 번역이다, 그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 자체가 나중에 정체성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교회라는 번역이 이후에 교회가 사람이 아닌 제도로, 조직으로,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공동체, 독일어로 그마인드, 게마인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커뮤니티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치보다는 커뮤니티,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와서 우리가 교회라고 쓰던 번역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가 고민했던 그 의도, 그 의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교단이나 그런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인격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교회 위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없이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모여진 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있지 않고 부르신 분에게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곳에 어떤 보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이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 교회라는 용어를 통해 어쩌면 우리는 점점 잃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 정신 중에 하나 중요한 정신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정신이죠. 17세기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이 주창한 거지만 오늘날까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제도나 조직의 개혁, 이게 이전에 에클레시아로서의 개혁, 과연 우리는 에클레시아인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개혁, 그런 개혁이 끊임없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며 역사가 흘러가며 조직이 커가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순모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에클레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르심받은 다윗이 이렇게 험난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원흉인, 에클레시아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흉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의 원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땅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에클레시아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혹독한 하나님의 시험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회개와 결단과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 인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격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선 왕으로 기름부심을 받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 그 속에서 그가 쓴 많은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당하신 그러한 모습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에 대하여 끊임없이 온유와 인내로 참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윗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때로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과연 하나님의 때인가, 때로는 내 때가 아직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비록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동안 그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권세를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망명한 야인들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는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왕의 신분으로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힘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울은 중상을 입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다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소년은 왕을 죽이기를 거부했고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무기를 든 소년도 역시 그 옆에서 함께 따라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요나단도 전투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가 죽는 이 전투의 패배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죠. 자, 이 위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실력으로 어쩌면 블레셋의 지원을 받아 사무엘이 있었던 기브아 그 중심부로 진군에 들어간다면 다윗은 왕관을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세속 역사적으로 평가해봐도 그를 나무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도움은 되면 됐지 결코 방해는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상태에서 국가가 혼란해진 상황에서 다윗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속 역사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빠지는 유혹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급하게 뛰어들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점검해야 할 요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라면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앞에 펼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마지막으로 놓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초점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는 다윗이 이제 진군에 들어가서 스스로 면류관을 써야만 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슬퍼합니다. 애가를 불러서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그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애가를 보면 사울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질투하더니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정말 국가의 영웅이요 용사요 사자처럼 그런 용기가 있었고 얼마나 그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두 용사가 죽었도다.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로 불려졌죠. 그런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면 영성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처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 하지만 들어가서는 아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뭐 그렇게 축제적인 마음이 한편으로 들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다윗이라면 한쪽에서는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나는 이스라엘 마음대로 갈 수도 있겠죠. 자유가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요나단만 슬퍼한 게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을 공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아말렉 소년이 그 사울의 팔찌와 그 장식물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했죠. 사울이 나보다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죠. 내가 감히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단 말이냐. 정말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사울의 삶을 보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는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원수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 슬픔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틀림없이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윗은 결코 자신의 위치를 목표로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냥 도망다녔을 뿐입니다. 도망다니고 억울한 자들의 리더가 됐을 뿐입니다. 그들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때로 실수하며 그는 시글락에 갔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비전이나 목표로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이 왕관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이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자, 유다 성읍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것은 다윗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대치였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겁니까? 제가 가서 면류관 차지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다윗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간다면 어딘가. 그것은 내가 유다 지파로 가장 안전하게 유다 지파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의 일은 다윗도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건 모른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생각한 한계예요. 최대치였어요. 그러나 그건 또한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인가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만 주도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께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것, 에클레시아의 원형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 그는 에클레시아의 지도자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나 자리는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자리와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에클레시아, 참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일을 하든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사명, 그 소명에 충실할 따름이에요. 나에게 어떤 자리나 위치가 돌아오진, 자기가 어떤 위치가 올지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그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자리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주시지 않아도 그 에클레시아에는 그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나 자리를 목표로 일하는 우리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자리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소명을 먼저 충실하게 할 때 그 자리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만큼 추한 일이 없어요. 그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예배할 때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시편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초조해하지 말고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가 왕이 되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함으로 그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왜?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한 건 헤브론이 사회로부터 한 1300m 이상 고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은 헤브론이 높은 산지였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못 갔던 그 땅.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땅. 당시에는 번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있는 그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헤브론에 있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니 오십시오, 청빙받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왕으로 추대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한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지도자로 말할 수 없죠. 스스로 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일로 부르셨어 아무리 주장해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중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란 말이죠. 이건 목회자로 부름, 사역자로 부름 받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나는 내적 확신이 있는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전임 사역자가 된다고 주장해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적 확신이 없은 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반면에 스스로는 정말 확신이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면 아직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당신이 목회하면 난 안 갈 거야.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소명과 사람들로부터 주시는 그 소명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에클레시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다윗을 부르셨지만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리더가 되게 하고 600명이 리더가 되게 하고 이제 한 지파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족 왕이 됐지만 이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거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 11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란 아주 무능한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사촌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삼촌, 그 사람이 군부를 장악해서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명목상으로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넬이다 통치한 겁니다. 북쪽 열한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고 남쪽에 있는 한 지파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분열처럼 보이지만 세속 역사는 아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 국가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구성 역사에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열두 지파가 다 영적으로 황폐된 하나됨을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파가 되어서 나머지 열한 지파를 변화시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됨의 이데올로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통일교라는 이단이 나온 게 그 하나됨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종교를 통일한다, 사상을 통일한다. 이 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어떤 통일이냐, 어떤 하나됨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됩니다, 무조건 하나됩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도둑질도 하나되어야 성공하죠? 도둑질이 우리가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잘한 겁니까? 하나 됐다고 잘한 겁니까? 아니죠. 1988년 서울올림픽 열릴 때 그 서울 시내 모든 소매치기 분들이 다 모였다 그러죠? 결의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 기간 동안에 외국사님들은 우리가 털지 말자. 그래서 하나 됐다 그러죠. 그 하나 됨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하나 됨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 대해서 분열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구별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에클레시아로 구별된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구별하시고 다윗을 먼저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 구별된 공동체를 소수지만 만드시고 점점 그 소수에서 전부로 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작은 일을 먼저 맡기심으로 점차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죠. 일단 한 지파부터 해봐라. 그리고 너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에 합하면 나머지 열한 지파도 맡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따라 다윗을 세워가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내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야심과 비전을 목표로 해서 정치적 노력을 하면서 지파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렇게 어떤 정치적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남은 모든 지파들도 참된 에클레시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상해 준 이입니다. 그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자살했을 때 그 시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을 때 그 시신을 어렵게 구해서 정성껏 사울을 장례 치러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을 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때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는 완전히 사울 편이에요. 사울이 광란에 질주를 해도 사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파, 사울당, 뭐 사울 지지파의 그 집결지가 돼버린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근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울을 정말 슬퍼하면서 사울의 장례식을 치렀죠. 정치적으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숙적이 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에게는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당신들에게 보상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이 매우 정치적 의도가 짙은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속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도 그는 훌륭한 정치가예요. 그렇죠? 어느 정치가가 자신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런 보상을 해서 하나 되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이는 훌륭한 정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미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잖아요. 애가까지 불러서 부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에게 진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보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진정 그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울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사울을 향한 그들의 충성이 귀하다. 그 마음 참 귀하다. 당신들은 왜 나를 안 따르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나한테 와서 저래야지 지금 그런 거에 지금 당신들이 신경 쓸 때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따뜻하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까?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어떤 위치나 자리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과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때로 서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어떤 앙금이 있는 관계랄지라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할 줄 아는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르는 자에 따르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 놓으십니다.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풀어나가는가가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헤브론 입성은 그의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이 사람들로부터도 선택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다윗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유와 인내로 순간순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내하며 온유하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받아들이며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8주년을 맞아 온누리교회 안에 이런 참된 에클레시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사명과 소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늘 민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고, 직장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들, 교회에서의 직분들,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도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때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 가기가 싫은 유대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해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다릴 줄 알고 만족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에 주님께 거룩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자리,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역경의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지 28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이 위치나 직분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과 소명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과 소명을 쫓아 나아가는 충성되이 섬기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교회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호수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호수아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CGNTV 정기 후원 약정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약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적도를 관통하는 찌는 듯한 더위, 독충이 가득한 아마존의 오지의 검은 강,
인디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간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가족. 현지인의 발길조차 드문 이곳에 그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글에서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고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백인들에게 멸시를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디오들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문명도 포기한 거친 밀림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해온 20여 년의 세월. 그들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마존 인디오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깊고 외진 곳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외로운 곳에서 CGN TV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저희 사역과 CGN TV는 참 많이 닮은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CGN TV가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지에 살고 있는 이런 선교사에게 그 안테나를 달아주고 CGN TV를 설치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99마리 어린 양을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수고를 지불하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우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어디든 늘 함께했던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부부. 15년 만에 첫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폐암을 선고받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내를 곁에서 돌보지 못하고 자기 사역을 해내야 되는 그런 때로는 큰 두려움, 또 저러다가 그냥 후련히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지막 심지까지 남김없이 불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허운석 선교사. 2013년 9월 12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존을 잊지 못했던 아내를 김철기 선교사는 눈물로 보냅니다. 당신은 좋겠다. 당신 한마디 내가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병원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아마존. 집처럼 갈 수 없는데 저 혼자 갈 때 내가 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선교사를 따라서 아마존 형제들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의 복음을 들고 다시 떠나야 한다. 희생을 각오하라. 순교를 각오하라. 헌신을 각오하라. 아무리 땅끝이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끝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존 강이든 사하라 사막이든 고비 사막이든 어디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승리되겠다. 오늘도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CGN TV는 그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일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 파트너가 되시고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아마존 복음을 들고 간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 되신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아내 유고를 가지고 다시 아마존으로 떠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처럼 직접적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부족민들을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으로 기도로 CGNTV와 함께 그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마음에서 CGNTV를 약정을 하게 됩니다. CGNTV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료와 송신료가 필요합니다. 하목사님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CGNTV는 프로그램이나 설교 방송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없는 방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현재 CGNTV 재정의 3분의 1은 교회가 지원하고 있고 3분의 2는 18,000명의 후원자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 내에 10만 명의 후원자를 통해서 CGNTV가 재정적인 자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가격인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할지라도 매달별로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방송 후원 약정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늘 성종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이 약정서를 찢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 과감하게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약정서 안에 보시면 신규와 증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규란에 체크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금액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기타 금액이 있습니다. 기존 후원자는 증액 작정에서 기존 후원 금액에서 얼마를 더 추가할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 방법은 가능한 CMS 자동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MS 자동이체를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측편에 개인정보를 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는 CGN 후원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예금주명과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는데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영상을 보셨듯이 여러분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땅끝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CGNTV 후원입니다. 우리 시간 준비한 연주를 들으면서 CGNTV 후원 약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팀 손을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약정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물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CGNTV를 위해서 약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CGNTV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아마존과 같이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방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두 여호수아 청년들 인생 위에 열방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인생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마셔서 옆 사람에게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거룩하신 거룩하신